안돼. 뼈가 순간적으로 탈골되면서 찌르는 듯한 강렬한 통증이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이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수치가 상당히 높죠. 그동안 굵기의 신경질적인 행동은 내몸을 만지지 말라는 의사 표현. 수컷들의 구애 역시 녀석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일 뿐이었다. 아이고 아파서 보피가 물었어. 아유 이다면 그러지 마. 그다음에 명확한 원인이 있는 만큼 병원 치료를 통해 골피의 고통을 줄여준다면 난폭한 행동도 서서히 줄어들 거라고. 다판술의 대부룰이야 아직은 완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 예방 차원에서 대문 밖에 안전문을 설치하고 서서히 적응해 나가기로 했다. 진짜 병원에 가볼 걸 그랬네. 골피야 답답하더라도 좀 참자. 알았지? 아, 저희 골피가 사실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처음에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맨날 혼내기만 해서. 근데 이제는 다 알고 이렇게 치료도 잘 됐으니까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골피랑.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해프닝은 이렇게 끝났다. 말 못할 사정으로 성격 나쁘다 오해받았던 골피. 이젠 사람들의 사랑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 볼거리 많은 강화군의 한 오일장. 자, 싱싱한 채소가 왔어요. 따끈한 옥수수 한입 드셔보이소.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건 따로 있었으니. 야, 신기하다. 나는 처음 봤네. 어디서 왔어? 저 타조. 상치 않은 발걸음. 아니 이 녀석은 타조가 아니라 공작이다 공작.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이야, 오일장 구석구석을 제집 안방처럼 종횡무진 누비고 돌아다니는데. 시켜서 줄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짬뽕까지 후루룩. 누구냐 넌? 그 요상한 공작을 다시 만나러 간 제작진. 산에 갔는데요. 산에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아마 풀 뜯고 있을 거예요. 아, 참 이번엔 장터가 아니라 산속에 있다? 조심조심 녀석의 뒤를 밟아 나갔는데. 보이세요? 어디 어디? 오, 드디어 숲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하얀 공작새 한 마리. 그런데 녀석은 또 누군가의 뒤를 밟고 있다? 응?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한 아저씨 뒤를 졸졸 쫓아가고 있었는데 이 요상한 공작과 저 아저씨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얘 뭐예요? 예, 성은 백이고요. 네. 이름은 공작이에요. 백공작. 아하, 알고 보니 아저씨가 키우는 10개월 된 아기 백공작. 자태가 곱기로 소문난 백공작. 하지만 야생성 짙은 까다로운 성격 탓에 털끝 하나 건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예? 공작이? 막내? 그런데 막둥이. 이 녀석은 어? 사람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다. 어시네, 어시네, 팍팍팍팍. 얌전하죠? 응. 그런데 제작진이 접근을 시도하자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더니 오, 가까이 가는 것조차 허락치 않는다. 만져보자. 어이, 너 대체 어디를 만질라 그래? 어디? 남기 이상한 남기 아니야? 나는 하루 종일 뭐 내가 띄워놓지 않으면 계속 쫓아다녀. 아니 무슨 공작이 강아지도 아니고 아저씨를 계속 따라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했더니 말 된다. 어? 말 돼. 내가 빨리 가면요. 예. 걔도 빨리 와요. 어? 아저씨 걸음 속도에 맞춰 걷는 센스까지? 아저씨와 조금 멀어졌다 싶으면 오, 공작이 쏜살같이 따라붙는다. 그렇게 그림자처럼 아저씨 뒤를 졸졸 따라 도착한 곳은 아저씨의 집. 집 안에 들어와서도 그 잠시를 못 참고 다시 아저씨 뒤를 따르는 공작. 잠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건지 아저씨 뒤통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물 먹어. 공작아. 아저씨가 물 먹으라고 컵을 내밀자 오, 그제야 한숨 돌리고 목을 죽이는 공작이. 어, 시네, 어, 시네. 물은 이렇게 컵에다 마시지 입 대고 마시는 거 아니야. 곱게 자라가지고 우리 먹는 컵에다가 주면은 제일 좋아해요. 물은 물컵에 입대고 마시는 거 아니라고. 바깥 일을 마치고 늦은 점심을 먹는 시간. 공작이 슬슬 입질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 이건 삼겹살?
집 안까지 따라 들어온 것도 모자라 이젠 경상까지. 맛있어. 아빠 줄게. 어라 얘 좀 봐라. 맛있어. 맛있어. 조그맣게.